그 최근에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봤는데요. 작년에 그 음주운전 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22만여 건이라는 거예요. 그 음주운전 하다가 그 단속에 걸린 숫자가 이렇게 많은 것도 제가 놀랐는데, 더 놀란 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그 음주운전 하다가 적발된 22만여 건 가운데 과거에 이미 한 차례 이상 단속된 경험이 있는 경우가 10만여 건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려 44.5%가 절반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이미 과거에 한두 차례 음주운전하다가 적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음주운전을 했다는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그 재작년에 난 기사인데요, 사기 범죄자 11만여 명 가운데 재범 이상 비율이 8만여 명, 그래서 사기 범죄자의 재범률이 무려 77%에 달하고요, 절도 범죄자 가운데 재범 이상 비율이 58%, 살인과 강도 같은 강력 범죄의 재범률이 60%에 달한다는 겁니다. 이런 통계들이 뭘 말하는 겁니까? 아무리 단속돼도, 그것 때문에 뭐 감옥에 가도 이 죄를 끊는다는 게 이게 이만큼 어렵다는 그런 통계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70년대, 80년대에 그 상습 절도범으로 유명했던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잡혀가지고 15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감옥에서 15년 있는 동안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를 받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출소해가지고 그 어두운 생활을 다 청산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늦게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된 거예요. 이게 한때 장안의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 이제 변화받고 새로운 삶을 잘 사시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할 즈음에 이분이 다시 빈집에 들어가가지고 금품을 훔치다가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고는 참 씁쓸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뭘로 의미하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는가 하면은요, 오늘 본문에서 삼손이 보여주는 행태가 좀 이거랑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6장 바로 앞에 15장에서 삼손이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다. 그가 낙이 특별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괴력을 발휘하고는 사사기 15장 16절에서 의기양양합니다. 이르되 낙이에 특별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낙이에 특별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아니라, 이렇게 그냥 의기양양하게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내면에는 깊은 고민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생겨난 것인데요, 바로 1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그저께 특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인간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막 대단합니다. 그 특별 하나로 수많은 적들을 무찌르고 그 현장을 보면서 의기양양해가지고 그렇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상징적이긴 하지만 이 타오르는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적은 죽일 수 있지만 내 안에 타들어가는 이 목마름은 해결할 수가 없는 거, 이게 인생 아닙니까?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볼 기회가 많은데요, 겉보기에 막 남부러울 게 없는 모든 걸 다 갖고 있지만 그 해갈되지 않은 목마름으로 참 행복하지 않은 많은 경우를 보는 게 그게 목회자인 저희거든요. 그래서 삼손이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함에 비해 가지고 이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요, 비로소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19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골이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여기 나오는 에나고리는 부르짖는 자의 샘,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자기가 지금 받은 그 감격, 그 기쁨, 그 은혜를 지금 이 에나고리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오늘 본문 바로 앞 15장 뒷부분에 나오는, 끝부분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생각에, 야, 이제 드디어 삼손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에나고리로 표현하니까 이제 삼손 인생이 달라졌구나, 변화가 됐구나,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구나, 당연히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오는 게 오늘 본문 16장 1절이란 말입니다. 16장 1절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지난 특세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점잖게 기생이라고 표현했지만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게 프라스티튜트예요. 매춘부,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창녀. 이해가 되세요? 지금 바로 앞구절에서 생생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겨워가지고 가눌 길이 없는 감격으로 엔하꼬리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 감격을 표현했던 게 삼손인데, 우리 기대로는 이제 드디어 영적인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이제 제대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겠구나는 이 기대감을 무색하게 만드는, 완전히 옛날로 돌아간 거 아닙니까? 돌아간 정도가 아니라 더 심해졌잖아요. 초반부터 그냥 여자 얼굴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했던 삼손인데, 그래도 그때는 그 딥나에서 만난 그 여자는 이방 여자긴 하지만 창녀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삼손은 지금 이 무슨 꼴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삼손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어떻게 분석해야 됩니까? 어떻게 분석해야 되느냐고요? 분석 없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분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 음주운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그렇게 곤욕을 치러놓고 그렇게 또 절반 가까이가 또 그 음주운전하는, 이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해석 안 나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아니, 감옥에서 그냥 은혜 받고 15년 그 형 살면서 그 끔찍한 생활 가운데 이제 이거 청산하고 내가 신학교 가고 목사가 돼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해놓고 어떻게 또다시 그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 훔치는 짓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인간이냐? 예, 그게 인간이에요. 저는 오늘 이 16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참 한편으로는 씁쓸하기 그지없는 그런 쓴웃음을 짓게 하지만, 오늘 이 16장 1절에서 철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이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아는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절규하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은혜가 깊어진다는 건요, 그저 그냥 막 붕 떠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은혜가 깊어질수록 철저하게 바울처럼 이런 죄성을 가진 자기 자신을 부들부들 떨면서 인식할 줄 아는 거, 이게 믿음이 자라는 거거든요. 한 몇 년 전인데요, 이제 저하고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들 뭐 그룹이랄까 이제 그런 분들이 좀 계시는데요, 아, 이분들이 이제 뭔 일이 일어났는지 서로서로 이제 몇몇 사람이 의논을 해가지고 이제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살을 빼기로 했다고. 그래서 이제 서울에 사는 분들 몇 명이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아, 저는 또 경기도 산다고 넣어주지도 않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막 정보도 교환하고 막 좋다는 약도 구해서 먹고 막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아, 내가 깜짝 놀랐던 게요, 그 이렇게 이제 살 빼기로 결심하고 막 애쓴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어느 집회에서 만났는데요, 나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게 뭐 그냥 뭐 한 1, 20kg는 빠진 것 같아요. 막 살이 쏙 빠졌는 게 전부가 다. 그게 내가 1차적으로 놀랐습니다, 거기에.
2차로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고 한 3년 뒤에 다 만났는데 모두가 다 제자리로 돌아갔더라고요.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원래로, 뭐 더도 덜도 아니에요, 딱 원래로 그렇게 돌아갔더라고요. 요즘도 내가 가끔씩 만나면 내가 묻습니다. 속으로만 어떻게 이 지경이 됐냐고. 다 원래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게 요요 현상이에요. 요요 현상. 저도 경험 있습니다. 한때 우리 송림 운동장을 막 오후면 뛰고 보신 분도 많아요, 성도님들 중에. 그리고 막 두부만 먹고 아침에 두부, 점심 때 두부, 저녁에 닭가슴살 이래가지고 저도요 막 배를 이렇게 확 뺀 적이 있어요. 내가 제가 참 물정을 모르는 게 그래가지고 막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막 바지 맨날 흘러내리고 막 이 맞는 바지가 없고 그래가지고요 막 세탁소 가서 바지 다 줄이고 그래가지고 지금 막 배 터질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 원래로 다 돌아와가지고 조금만 기다릴 걸. 그게 요요 현상이에요. 여러분, 가슴 아픈 게요, 이 요요 현상이 이 살 뺄 때 육신적으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요요 현상은 영적으로도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사기 16장에서 이 삼손의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다시 옛날로 되돌아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요, 이런 우리 인간의 이 실체를 직시해야 돼요. 직시.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요요 현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직시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요, 내적인 문제예요. 내 안에는요, 다시 예전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강한 본능이 꿈틀거리고 있어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유명한 주님의 말씀이 여기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 하면은요, 지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가늠하다가 붙잡혀온 그 여자가 지금 막 그냥 돌로 쳐 죽이려는 막 그냥 막 흥분한 군중들의 애호 쌓여가지고 막 두려움에 공포에 떨고 있는데, 그야말로 복음에 전해진 거 아닙니까? 주님의 거룩한 음성,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음성이 들려지고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죽이려고 그냥 막 흥분해 있던 군중들이 하나 둘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진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요, 사람들 다 갔다, 너도 가라 이제, 그러신 거 아니에요. 너무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 한마디 덧붙여 주시는데, 그게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 보세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냥 보내신 거 아니에요. 경고의 말씀을 준엄하게 던지시고 보낸 거예요. 왜? 자기의 원래로 돌아가려고 하는 본성으로 꿈틀거리는 이 죄성을 직시하지 않고는 또 수치의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시죠? 막 특세 때 은혜 받고 막 가슴이 터질 것 같고 과거에 저질렀던 죄책감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막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돌 던지려는 내면의 그 악한 괴롭힘이 다 사라지고 막 너무 흥분해가지고 막 할렐루야, 정죄감으로 해방되었다, 내 과거의 죄 때문에 숨 쉴 수 없는 죄책감이 이제는 다 사라져버렸다, 거기에 너무 들떠가지고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특세 때마다 은혜 받고 하는 그게 이 반복되는 게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번 특세 때 은혜 받으신 여러분, 주님의 준엄한 경고의 말씀이 각인되기 바랍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은혜 받는 것보다 은혜 유지하는 게 더 어려운 거 아시죠? 사사기 15장에서 에나꼬레의 기쁨을, 그 감격을 삼손이 누렸지만 한 장 건너기 전에
더한 원래로 돌아간 거 아니에요. 그 부끄러운 주의 종으로서 그 창녀와 놀아나는 이 타락의 자리로 빠져버린 게 은혜 받은 직후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 특세가 자기 인생 특세였대요. 가장 좋았대요. 또 우리 교육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다락방에서 금요일 날 오전에 이제 이번 특세 때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다가 집단으로 눈물이 터져가지고 펑펑 울면서 은혜를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그런 특별 새벽 부흥회에 특별한 은혜를 받으신 분들, 특별한 은혜를 받은 그런 은혜가 넘치는 곳에 요요 현상도 넘치느니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만든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건 진리입니다. 내 안에서 원래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꿈틀거리는 본능을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영적 요요 현상과 관련한 위험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건 외적인 문제예요. 이 반복되는 유혹이 주는 강렬함이에요. 제가 이 반복되는 유혹이라는 표현을 어디에서 뽑아냈는가 하면은요, 사사기 14장에 보면은 이제 삼손이 딤나에서 만난 여자와 결혼하는 과정에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리고는 모시오 서른벌, 겉옷 서른벌, 이걸 이제 내거는데요, 이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블레셋 사람이 이게 못 풀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블레셋 여자 삼손과 결혼한 그 여자한테 이제 막 계속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네 남편한테 가가지고 그 답 알아내라고. 삼손의 아내가 그 눈물로 답 좀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처음부터 안 가르쳤습니다. 삼손과 안 가르쳤어요. 그러나 집요하게 물어대는 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답을 가르쳐 버리는데요, 저는 그 과정을 담은 사사기 14장 17절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 욕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그의 아내는 삼손에게 일어나 계속되는 잔치 기간에, 그 다음 보세요, 계속 울면서 졸라댔다. 계속 울면서 졸라댔다. 이랬째 되던 날 삼손은 드디어 아내에게 수수께끼의 해답을 말해버리고 말았다. 이게 외부에서 계속 반복되는 유혹의 강력함이에요. 들릴라에게 넘어가가지고 눈 뽑히는 과정에서도요, 처음부터 바로 그렇게 넘어간 거 아닙니다. 사사기 16장 6절에 보니까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내게 말하라 하니. 여러분 여기서부터도요, 삼손이 그냥 묻자마자 바로 답한 거 아니에요. 계속 버텼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버티는 것보다 더 집요하게 유혹하는 들릴라의 유혹 때문에 나중에 삼손이 넘어진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을 묘사한 사사기 16장 16절을 보십시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롬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저는요, 이 16절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믿는 우리의 번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뇌 아닙니까? 집요하게 반복하는, 그 심리학 용어로 에펠탑 효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에펠탑 효과는 뭐냐 하면은, 지금은 에펠탑이 프랑스의 그 랜드마크가 되어 있지만요, 맨 처음에 에펠탑을 세울 때 초기에 많은 예술가들, 많은 시민들이 다 반대했대요. 저 흉물스러운 저 쇳덩어리를 저렇게 크게 만들어 세우면 그 파리의 아름다운 경치 다 가리고 이게 뭐냐고, 세우지 말라고 어마어마하게 반대를 했대요. 그런데 그 반대를 무릅쓰고 에펠탑을 세웠더니요, 이제 이 프랑스 파리 시민들이 들어가며 보고 나가며 보고 계속 보고 또 보고 그랬더니요, 눈에 이제 익숙해지니까 그렇게 형성된 친숙함이 호감을 가져다 줬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프랑스 사람 제가 알기로 에펠탑 반대하는 사람 별로 없다고 저는 알거든요. 오히려 자랑스러운 상징이 됐습니다. 이게 에펠탑 효과예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에펠탑 효과라는 것은 처음에는 싫어하거나 무관심했지만 계속
반복 노출이 거듭될수록 호감도가 증가하는 현상, 이게 에펠타 효과예요. 이 시대 문화를요, 이 에펠타 효과로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는 60년대 초에 태어났기 때문에 저의 중고등학교 시절, 대학 시절에는 남자가 길을 뚫는 거는 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90년 청소년 사역을 한참 하고 있는데 강남역 앞에서 내가 어느 미친놈 하나가 길 뚫은 걸 봤어요. 그 당시 내 생각에 저 완전히 그 미친 거 아닙니까? 귀 뚫는 건 여성의 전유물인데 무슨 남자가 귀를 뚫고 나타났냐고. 그래서 내가 그 충격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욕이 나오도 욕이. 저 미친놈이네 저거. 그리고 여러분 지금 한 1, 20년 지나가지고 저요 귀 뚫은 남자 봐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은 정도가 아니라 어떨 땐 나도 한번 뚫어볼까? 제가 여기 귀를 뚫고 나온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60대 이상은 다 교회 다 옮길 거예요. 저 내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에펠탑 효과. 여자가 귀를 뚫는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제 눈으로 귀 뚫은 남자를 처음 보니까 용납이 안 됐는데 계속 그게 반복해서 보니까 자연스러워지는 효과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남자들 그 머리 길러가지고 이렇게 꽁지머리 한 거 나 처음 해보고 그거 진짜 웃기더라고요.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요즘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내 두상이 이게 약간 그 머슴 두상이기 때문에 내가 이 꽁지머리 하면은 꼭 머슴 같을 것 같아서 이제 안 하기는 안 할 거지만 거부감은 없어요. 뭐 남자라고 뭐 머리 기르면 안 되나? 여러분 내 내면에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요? 에펠타 효과예요. 자꾸 보니까 보고 또 보니까 거부감이 없으신 거예요. 문신. 우리 때 20대까지만 해도요, 지금도 그러나요? 목욕탕에 문신한 사람 출입 금지라고 써붙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야구선수도 문신하고 축구선수도 문신하고 뭐 해외 스포츠 보면 다 문신하고 자꾸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니까요, 이제 옛날 같은 그런 거부감이 많이 없어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에펠탑 효과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요, 오늘 이 시대에 사탄이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가 그게 에펠탑 효과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 가치관이 얼마나 바뀌어지고 있습니까? 뭐 말로 다 할 수 없이 지금 바뀌어지는 중이거든요. 사탄이 우리에게 노리는 건요, 한번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한번 죄 짓는 게 아니라 사탄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노리는 것은 에펠타 효과를 통하여 우리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걸 원합니다. 그래서 집요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집요하게. 옛날에는요, 그 저질들 하는 것들 꼴보기 싫으면 안 가면 되고 안 보면 됐는데 지금은 그게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인터넷 선을 타고 암만 안 보고 싶어도 안방에까지 들어왔으면 계속 보여주는 게 오늘 이 시대의 악한 풍조 아닙니까?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 나 안 보고 싶은데 단추 누르면 계속 그 가치관을 강요하는 게 뜨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이걸 여러분 내우 외환이라 그러잖아요. 내 안에는 예전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강한 본능이 꿈틀거리고 있고 바깥에 이런 본성을 아는 사단이 끊임없이 에펠타 효과로 반복해서 공격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있다 보니까 우리가 사사기 15장에서처럼 뭐 특세 같은 거 통해 한번 은혜 받고 막 애나 꼬레라고 노래 부르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지만 금방 16장 옛날로 돌아가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반복되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런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대안을 가져야 되느냐, 한 두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로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간단합니다. 조심 또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조심 또 조심. 이것 말고 대안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에 대하여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수님이 그런 덫과 같이 임할 그날에
죄 짓는 인생이 안 되도록 뭐 막 복잡한 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간단하잖아요. 조심해라. 조심. 어? 조심해야 돼. 또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간단해요. 아직 두 눈 뽑히는 비극을 경험하기 전이면 조심해라. 조심. 몇 년 전에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 이상하게 막 계속 그 실족하고 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저 안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저렇게 설교도 잘하고 목회도 잘하고 저렇게 그냥 성공했다고 그렇게 자부하던 사람들이 한 방에 저렇게 넘어지는데 이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이 뭐 나라고 무슨 재주가 있나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잠이 안 올 만큼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건 딱 하나예요. 조심하는 거예요. 조심. 오늘 여러분 혹시 지금 너무 방심하고 사시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이 경고 조심해라. 어? 조심해라. 조심 또 조심해라. 여러분 이런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려면요 몇 가지 실천사항이 있는데요. 첫째로는요 반복되는 유혹의 고리를 차단해야 됩니다. 유혹이 많은 시대일수록 어떻게 하면은 여기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자꾸 반복되는 거, 자꾸 그 우리 애들한테 제가 종종 하는 이야기예요. 니들이 그 음란한 동영상이나 음란한 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거를 니들이 못 견디면 아빠한테 얘기해라. 내가 끊어줄게. 우리 집에 인터넷을 자체를 내가 차단시켜줄게. 내가 노력해서 안 되면 끊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어른이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자꾸 스마트폰 가지고 불미스러운데 자꾸 가면 끊으세요. 옛날 그 2G폰 전화 걸고 받는 것만 써도 사는데 지장 없거든요. 하여튼 차단해야 돼, 차단. 그러시려면 믿음의 공동체에 참여하셔야 돼요. 서로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 주고. 그런가 하면은 주님이 제시하시는 대안이 하나 더 있네요. 누가복음 21장 34절. 아까 앞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대안으로 그 다음 36절에서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여 깨어있어라.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야말로 가장 강력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의 실천사항 과거에 주신 은혜의 기억을 되살리는 거예요. 삼손이요 15장에서 그 넘치는 에나꼬리의 기쁨을 그 감격을 그것을 상기하고 떠올리고 감격했더라면 바로 16장에서 그렇게 그 창녀 찾아가는 이런 저속한 짓은 피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꿈틀꿈틀거립니까? 신명기 6장 12절에 보니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실천사항이 하나님의 도우심 구하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여러분이 이런 설교 듣고 맞아 더 조심해야 돼 조심하지 뭐 이걸로는 안 됩니다. 저는요 청소년 사역할 때 이 인간의 연약함을 내가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이 이제 수련회 같은 거 하면은요 우리 또 청소년들은 또 막 뜨거워요. 그래서 막 죄도 잘 짓지만 막 회개도 잘해요. 결단도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련회 마지막 날 막 다 뒤집어집니다. 막 난리 나요. 막 떼굴떼굴 뒹굴고 그리고 막 어떤 애는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뚝뚝 걸어나가지고 내가 사실은 골초입니다 그러면서 담배를 그냥 팍 꺾어버려요. 내가 오늘부터 담배를 끊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막 팍 꺾으면 또 막 애들이 또 막 와 박수치고 막 난리가 나요. 전에 이 말씀 드렸던가요? 한 녀석은요 너무나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얘도 골초인데 주로 골초들이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얘도 골초인데요 너무너무 격앙이 돼가지고 얘는 그 기도하다가 밖에 나가가지고 화단에 가서 이런 짱돌로 자기 오른쪽 둘째 손가락 셋째 손가락을 찍어버렸습니다. 결단한 거예요. 담배 꺾어봐야 또 산다는 거예요. 그 담배 피는 손가락을 찍어버리는 결단을 했는데요 열흘만 지나면 왼손으로 피해요. 왼손으로. 이거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내 의지로는
여자 외모 밝히는데 쩔어 있는 이걸 단번에 못 끊습니다. 그래서 15장에서 삼손이 엔학고래의 감격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철저하게 자기 의지를 내려놓고 자기 결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옛날 어른들이 그래서 은혜 받을 때마다 부르던 찬양 아시죠?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려도 거부럽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이게 1절인데요 저는 이 찬양을 못하네 시리즈 찬양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2절은 힘써도 못하네, 3절은 참아도 못하네, 4절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어 오직 죽게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어른들의 지혜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특세 때 은혜 받으시고 엔학고래의 기쁨이 넘치시면 여러분 더 이상 힘쓰려고 하지 말고 참는다고 참아지는 게 아니고 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이 작동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보세요. 이렇게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음주운전도 그렇고 무슨 무슨 사기죄도 그렇고 강력죄도 그렇고 다 반복하는데 다윗은요 비록 그가 부끄러운 그 바세바라는 그 유부녀와의 그런 성적인 죄를 범했지만 그러나 그는 이후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저는 시편 51편에서 그 답을 찾는데요. 눈물 나는 다윗의 그 회개 가운데 이런 고백을 들어보세요.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지금 그 성적인 죄를 회개하는 과정에서 절박하게 부르짖는 게 뭐라고요?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다윗이 깨달은 게 뭐예요? 도덕심이 아무리 강해도 뭐 왕이고 뭐고 내 의지로는 이 무서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철저하게 다윗이 자각했기 때문에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오늘 여러분 이렇게 절박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계십니까? 삼손의 결정적인 실패가 이거예요. 15장에서 그렇게 감격 엔학고리의 기쁨은 노래했지만 성경에요 삼손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딱 두 번밖에 안 해요. 한 번은 아까 그 목마를 때 그래서 이제 엔학고래를 얻어낸 그때 한번 기도하고요 이후로 기도 하나도 안 해요. 그리고는 언제 기도하느냐? 눈 뽑히고 기도해. 눈 뽑히고 사사기 1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눈 뽑히고 지금 기도하는 이 삼손이 너무너무 어리석잖아요. 뽑히기 전에 기도 좀 하지. 뽑히기 전에 눈 뽑히기 전에 유혹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좀 구하죠. 눈 뽑히기 전에 우리 믿음의 어른들처럼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오직 은혜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좀 부르짖었더라면. 여러분 다행히 우리 아직 눈 안 뽑혔잖아요. 저 지금 목회 방해 안 받고 하고 있잖아요. 눈 뽑히기 전에 절박하게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반복되는 유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조심 또 조심해야 되면 타인에 대해서는 그 연약함을 이해해 줘야 돼. 연약함 이해하기. 오늘 본문의 흐름과는 이건 또 다른 국면이기 때문에 이걸 갖고 새로 설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삼손을 보면서 비난하기 전에 정죄하기 전에 이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야 돼. 긍휼히.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이 긍휼 많으신 주님을 더 의지하며 조심 또 조심 살 얼음판을 긋듯이 방심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런가 하면 참 약해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는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참 저게 인간이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중보기도해 주는 그런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다윗이 시편 51편을 가지고 제가 그 예를 들었는데 그걸 갖고 만든 찬양 아시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면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오늘 여러분 삼손처럼 반복되는 죄를 범하고 용서해 주셨는데 또 실족하고 그런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신다면 우리 다윗처럼 이렇게 노래하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여러분 절박하게 간절하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이세. 여러분 정말 이렇게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구하셔야 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절박하게 간절하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간절히 사모하고 또 사모합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거두지 마옵소서. 큰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다시 찬양하기 전에 여러분 절박하게 저는 여러분에게 여쭙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신 분이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애가 속 썩이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아닌데 그 보기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보기에는 지금 그 턱뼈 하나로 그 수많은 적들을 물리친 결과물이 눈앞에 다 보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기쁨이 없으신 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분당 우리 교회가 뭐 과장된 소문이 막 원근가추로 퍼져나가고 막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드는 교회를 한들 담임 목사인 제 안에 기쁨이 없다면 이게 무슨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내가 기쁨이 없는데. 다윗은 범죄하고 구원의 기쁨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오늘 여러분 마음이 기쁨이 없는 원인을 분석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왜 난 이렇게 즐거움이 내 안에 없습니까? 난 이렇게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꿈틀거리는 죄의 본성을 제압할 때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에 소원하면서 우리 한 번 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정결한 마음 회복과 기쁨의 회복이 같이 간다는 사실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간절히 오 주님 주님 앞에 사모합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더 절박하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갈망합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정직한 영을 회복하기 위하여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여러분 절박하게 간절하게 사모합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기쁨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더 간절하게 더 절박하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합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 15장에서 에나꼬리 기쁨을 그렇게 기쁨을 넘치는 기쁨을 누렸던 삼손이 바로 16장 1절로 들어가서 이전보다 더 타락의 길로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받은 이 충만함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은 오늘도 내 안에 이 죄성이 다시 원래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꿈틀꿈틀하는 죄성이 또 이 연약한 죄성을 정확하게 알고 반복되는 유혹으로 영적인 에펠탑 효과로 우리를 변질시키려는 악한 외부의 세력들이 영적인 존재들이 무섭게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방심하지 아니하고 조심 또 조심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래서 실족하지 않고 무너지고 자빠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누리며 사는 복된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